어? 안 돼, 투타치. 투타치, 이리 와. 안 돼, 유물을 함부로 만지면. 이리 와. 어? 이게 뭐야, 투타치? 투타치, 어디 가? 응? 땅속에 뭐가 있다고? 어? 투타치, 잠깐만! 어어어! 와, 이게 뭐야? 돌도끼잖아? 이렇게 돌을 깨서 만든 도구를 뗀석기라고 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만들어 사냥을 하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무리 지어 살았대요. 주변에 열린 열매나 곡식을 따먹기도 했죠. 응? 투타치가 위로 올라가네? 어, 이건 뭐더라?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라면 신석기 시대지. 고맙다, 몽이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앞 시대와 달리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하려면 한 곳에 정착해야 하니까 강가나 해안에 움집을 짓고 살았죠.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들고 옷도 바느질에 입었어요. 어? 투타치가 찾은 게 뭘까? 이건 비파형 동검이구나. 악기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지어진 이름이래요. 이것이 묻힌 식이라면 네가 가르쳐줄래, 둥이야? 청동기 시대요. 아, 그렇지. 청동기 시대는 청동으로 된 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청동기는 무기인 동검으로 제작되기도 했고 재사용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농사에는 반달 돌칼과 바퀴날 도끼 등 반석기나 나무가 쓰였고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다른 유물은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데 대형 고인돌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만들 수 있었죠. 이후 한반도에서는 세형 동검과 거푸집 등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해 나갔다고 해요. 안녕, 둥이야. 안녕. 여기는 무슨 시대지? 투타치, 뭘 찾으려고 여기까지 땅을 팠어? 그건 세발토기라고 백제특유의 유물이랍니다. 아하, 세발토기를 찾으려고 했구나. 백제는 무슨 시대지? 철기시대예요. 철로 무기나 농기구 같은 도구를 만들었었죠.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은 한성백제의 유물이니 철기시대에 속하겠구나. 딩동댕. 초기 철기시대를 거쳐 백제가 존재했던 철기시대에는 고대국가가 생겨났답니다. 백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있던 한강유역을 지배한 최초의 국가였어요.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물과 왕궁의 증거가 되는 유물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 그 다음이 고구려 신라순이지? 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시대 순서로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밑에도 옛날 조상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유물이 숨어있을지 몰라요. 그렇구나. 고고학자들이 유물이 묻힌 땅을 발굴해서 찾아낸 유물들이 여기 역사관 전시실에 와 있는 거야. 이런 유물 발굴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겠지? 수고했다, 투타치. 중요한 걸 배웠어. 여러분, 몽촌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투타치가 보여준 유물을 찾아보세요. 훨씬 즐거운 역사관 기행이 될 거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